본인이 스스로가 내줬던 거잖아요. 근데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 그 얘기를 반복을 해. 여자친구, 남자친구. 여자친구, 남자친구. 그걸로 막 예민해져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자꾸, 즐거운 데이트 시간도, 즐거운 가족, 뭐, 식사 시간에도 자꾸 이걸로 해서 트러블이 좀 많이 나세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역시나 이어지는 또 이제 양력 7월의 운세입니다. 네. 또 항상 이제 또 금전운, 또 대정운, 건강운 이렇게 네네. 봤는데 이번에도 한번 또 봐주시죠. 오늘은 저 매화신녀가 말띠하고 양띠 두 띠에 대해서 좀 풀어볼 건데요. 네. 우선 이제 말띠분들 양력 7월 운세 이렇게 봤을 때는 금전 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. 내가 자꾸 나간 돈이 나한테 회수가 안 돼. 얘네들이 가져갈 때는 주고 주려고 하니까 달라고 말도 못하고 달라고 말을 못해. 말띠들이 내돈 가져간 거좀 이렇게 지난번에 힘들었을 때 가져간 거 요번엔 좀 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한다. 말띠 양띠들이 두 띠들 다 둘 다요? 네, 둘 다. 근데 특히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간 돈이 회수가 안 돼. 그래서 조금 힘들어. 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들어와야지만 나도 이거를 뭐 계약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말띠분들이 조금 힘들겠어요. 그다음에 이제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띠분들 같은 경우 자꾸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커. 자꾸. 이분들도 같지? 뭐 이렇게 7월에는 양력 7월에는 좀 소비? 소비? 뭐 이런 거. 이런 것 쪽으로 해갖고 자꾸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자꾸 생겨. 약간 좀 낭비하는, 네네. 과소비. 네, 과소비 같은 거. 과소비.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크게 금전적으로는 막히시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과소비를 이렇게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서 이제 후회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, 이거 내가 왜 썼지? 후회를 할망정. 좀 이렇게 나한테 내가 과소비를 할수 있는 만큼의 돈은 또 생겨. 근데 후회 가서, 그러니까 뒤에 이제 지나가서는 후회를 한다 이 소리예요. 요돈 갖고 차라리 이거 할 걸. 이러면서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애정 문제로 좀 가볼게요. 우리 말띠분들. 우리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자꾸 다툼이 많아. 모두 이것도 예민해지고 저것도 예민해지고 내 돈이 나간 게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? 왜 그거를 내 집안에서 자꾸 풀어 그걸 갖다가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갈등 같은 것도 좀 많아지시겠고요. 내가 데이트를 한다, 뭐를 한다, 뭐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, 남자친구 만나 이렇게 했을 적에도 내가 내 문제잖아, 그거는. 본인이 스스로가 내줬던 거잖아요. 근데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 그 얘기를 반복을 해. 여자친구, 남자친구. 여자친구, 남자친구. 그걸로 막 예민해져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자꾸, 즐거운 데이트 시간도, 즐거운 가족, 뭐, 식사 시간에도 자꾸 이걸로 해서 트러블이 좀 많이 나세요. 내가, 어쨌거나 내가, 내 스스로가 내준 거잖아. 그건 본인들이 감당하셔야 돼. 그것 맞아요. 때문에 좀 말다툼?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양띠분들 이렇게 애정운으로 가잖아요. 네. 뭐, 그동안에 양띠분들 보면은, 뭐, 3월, 4월, 5월? 요럴 때, 요럴 때좀 많이, 뭔지는 모르겠지만, 뭐지, 히스테리?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던 거. 근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애정이 좀 멈췄었어. 서로가 이제 서로 거리를 한 발짝씩 뒤로 놓고 거기가 등을 돌리고 있던 형국인데, 7월부터는 다시 둘이서 부부면은 부부끼리,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, 남자친구, 이런 분들, 뭐 싸웠다 분들, 갑자기 이제 화해의 계기가 오게 되고요. 화해의 계기가 오게 되고 서로 뭐 사랑이든 우정이든 이게 점점 더 돈독해지는, 그런 거. 많이 보여요. 그다음에 이제 건강운으로 가다 보면은 네. 이분들 이두 띠들 다 이거 두 띠들 다 포함이에요. 조심하셔야 돼. 사고 질병 다 닦여 있어. 정말로. 잠깐 이 말띠하고 양띠분들 자꾸 내 몸에 칼을 대라 해. 7월에는 내가 내몸 안에 자꾸 칼을 대라 하는 그런 형국이시다 보니까 여성분들 쪽에는 애초에 맞고 가자. 이건 어떻게 나 스스로가 먼저 땜질하는 거야. 먼저 칼 대는 거지. 성형 이런 거 같은 거 해도 돼요. 그걸로 해서 땜질 해갖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잖아? 그런 것도, 어쨌거나 내 몸에 칼 댔잖아요. 네. 이런 쪽으로 해서 좀큰 사고 좀 막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방법이 있네요, 또.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띠하고 양띠분들 좋은 소식 많이 들려줘야 되는데요. 좀 답답한 그런 소식만 조금 들려드렸네요. 죄송하고요. 이건 근데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. 공수니까요. 네, 공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래도 알고 가면은 내가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
아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참고하시고 7월 한 달 그래도 내가 아무 질병 없이 사고 없이 좀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